보는 문제인데요. 여러분 기억합시다. 자, A 플러스 B의 n제곱에서 일반항 구할 수 있죠. n 콤비네이션 R에 A의 R제곱, B의 n-R제곱이다.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. A에 해당하는 게 X제곱, B에 해당하는 게 X분의 1, n에 해당하는 게 7이에요. 그러면 7 콤비네이션 R에 X제곱에 R제곱, 그 다음 B에 해당하는 X분의 1에 N 대신에 7 마이너스 R, 이렇게 된다고 보면 돼요. 두 개의 항을 정리했을 때의 일반항, 이항 정리라고 얘기하죠. 그때 우리가 이렇게 계수를 찾아내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. 7 콤비네이션 R에 X에 두 개 만나면 2R이고요. X분의 1은 뭐예요? X에 마이너스 1제곱에 7 마이너스 R이죠. 한 번 더 쓸게요. 7 콤비네이션 R에 X에 이 부분 얼마입니까? X에 마이너스 7 플러스 R이죠. 따라서 XX 같으니까 지수끼리 2R 플러스 R 하면 3R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고, 이때 계수라는 건 뭐예요? 문자 앞에 곱하여진 숫자입니다. 그러니까 문자 앞에 곱하여진 숫자,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. 그런데 문자가 얼마가 돼야 돼요? X의 3R-7제곱이 X제곱이 될 때의 계수 7 콤비네이션 R을 구하세요 라는 뜻이에요. 그러면 3R-7이 얼마면 됩니까? 2. 3R은 얼마? 9. 따라서 R이 얼마일 때? 3일 때의 계수를 구하래요. 따라서 R 대신에 3을 대입하면 7 콤비네이션 3이 우리가 원하는 계수예요. 자, 7 콤비네이션 3은 7 곱하기 6 곱하기 5, 그리고 3 곱하기 2죠. 약분되네요. 정답은 35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. 할 수 있겠죠? 정답 35 몇 번입니까? 5번에 있네요.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이렇게 6번 문항도 우리가 풀어봤습니다. 자, 이제 7번 문항으로 갈 거예요. 7번 문항은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. 여러분 이번에 나온 김에 확률 계산 다 정리해버립시다. 서로